영주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도시 서미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은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시민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라는 부제로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첫 발걸음인 2020 영주 문화도시 서미트를 개최했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양일에 걸친 문화도시와 거버넌스에 관한 시민 분반 토론과 12월 1일 문화도시 추진 선언, 문화도시 전문가들의 기조 연설과 기조 발제, 문화도시 사례 발표, 시민 분반 토론 결과 공유와 문화도시 추진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12월 1일 14시부터 영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최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영주문화관광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고 오는 13일 아침 9시에 안동 MBC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나 영주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국민의 소리 TV 임채환 기자였습니다.